Four freaking wins. Hold this.찾아주셔서 저희는 당연히 힘이 되고 팬분들 덕분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한타자 세게 던진다는 마음으로 던졌는데 역시 타자들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올라갔을 때는 2점 차이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좀 빨리 수비를 끝내면은 타자들이 충분히 점수 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공격적으로 피칭했던 게 조금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락파만큼 진짜 응원 수비가 정말 잘 들렸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잠실인데도 잠실 팬들보다 더 목소리를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연패를 하다가 오늘 이제 연패를 끊었는데 도착에서는 수입으로 좀 팀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이기는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싶습니다. 일단 고척 가서는 저희가 3승을 목표로 이길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팬분들이 열심히 주말 동안 오셨는데 좋은 경기 이기는 경기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일요일 마지막 경기 때 멋있게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기분 좋습니다. 경기 좀 무기력하게 조금 이제 지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컸는데 오늘 좀 잘해서 전 선수들하고 잘해서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으로 이어서 주중 3연전도 모두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연패 끝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그렇지만 뭐 연패 기간 분위기도 안 좋았고 제 모습도 제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야구라는 게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안타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정말 컨디션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 안타가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냥 운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잠실 야구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큰 힘이 된 것 같은데 아쉽게도 위닝 시리즈를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척에서는 꼭 많은 승리 거둬서 팬분들을 좀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